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자, 지난 이틀은 수급 불안에 흔들렸던 증시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에 하락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작년에 하락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했었던 패턴하고 좀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뭐 작년 1년 내내 하락했었던 거라든지 지난 3월 달에 그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라든지 그때의 조정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거의 없었죠. 외부 변수였죠. 미국의 금리 상승 그리고 뭐 영국의 연기금 문제 또 최근 들어서는 SVB 사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니까 같이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렸다라면 최근 일주일 정도의 하락은 100% 국내 이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오히려 더 주가가 올라왔지만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IRA 관련해가지고 국내 자동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는 거. 또 지난주 목요일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중국 관련돼서의 어떤 불협화음, 정치적인 불협화음.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10시인가요? 10시 반쯤에 금감원이 관련해서 집중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SG 증권 사태가 또 그 전에 발생을 했었고 이 모든 게 다 국내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이게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 나오고 뭔가가 새로 나오면서 관련된 섹터를 계속 흔들림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외부 변수가 앞으로는 좀 이제 중요해지죠. 다음 주는 FOMC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들이야 뭐 좋은 기업들과 안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장 자체가 조금은 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코스닥은 2차 전지가 하락을 주도했죠. SG 증권은 그 종목도 얼마 안 되고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됩니다. 투자 심리를 위축할 수 있어도 시장을 흔들진 않아요.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는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죠. 오늘도 지금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많은 종목군들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등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기 힘든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파생시장 쪽에서 선물 쪽에서 어저께 좀 강한 매도세가 나왔고 최근에도 그렇게 매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래소도 일단은 매수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소폭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은 21선을 크게 이탈하고 지금 5일선하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1선을 이탈한 상황에서의 어떤 눈치 보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21선까지 혹은 5일선 정도의 반등을 주고 난다라면 비중이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내일이나 아마 모레 정도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노리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도 비중을 줄여놓고 나서 외부 변수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외부 변수를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구글의 첫 플랫폼이 삼성의 OLED를 쓴다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올해는 어쨌든 OLED 쪽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IT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4월 달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초격차 투자 발표를 하게 되면서 8.6세대 OLED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OLED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투자를 확대하는 구간들 속에서 이제 매출처 확보를 하시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반갑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구글 쪽으로도 폴더블 OLED를 이제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하는 장비사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련 장비사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이
이어서 이제 북미까지 폴더블 생태계를 이제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타 OLED 쪽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공급하고 있긴 하지만 뭐 폴더블 OLED 같은 경우는 애플 쪽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미 쪽의 첫 공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오포 이런 국내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북미 쪽 기업까지도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폴더블 OLED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강자입니다. 차량용 OLED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폴더블 OLED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꽉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폴더블 OLED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는 웃을 일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OLED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어서 오늘 OLED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성 ENG라든지 ICD, LP 시스템, 뭐 루멘스 같은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관련 이슈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HL 만도를 오늘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수익성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ABS, MBS, 뭐 ECS 등 주요 제품들이 특정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죠. 뭐 삼성, 현대, 기아뿐이 아니라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안정적인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되면서 완성차의 생산이 늘어난다는 부분들이 매출을 동반해서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북미라든지 유럽의 공장이 공장 가동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현대차도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생산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이고 유럽도 지금 미국과 같은 법안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CRMA 그런 부분들이 공식화된다면 유럽의 생산도 더 높여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도의 공장 가동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1분기 때, 지난 분기도 그렇고 1분기도 그렇고 약간 판관비에 약간 부담감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한 2분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추세 전환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침에 한 2%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저는 47,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라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55,000원, 56,000원 정도 목표가 열어둘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L만도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55,000원, 5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될까요? 네. 오늘은 그 에스코넥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방산 관련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중국의 그 BSS라는 그 레이더 회사와 연관성이 있는데 이 BSS 레이더라는 회사의 그 레이더 판매라든지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협력을 통해서 국내 면허 생산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대만이라든지 한반도 쪽의 긴장감이 이제 고조가 되게 되면서 히토리라든지 방산 관련주가 좀 들썩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 스마트폰 관련주라기보다는 방산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삼아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최근 삼성 S향, 삼성 SDI향 전류 차단 장치 납품 물량 이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 같은 경우는 1850원에서 195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05원 정도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000원 아래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1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더 판매와 유지 보수를 하는 에스코넥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